10강이죠. 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우리 박완서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래는 저희가 2시에 수업의 영상을 실강을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 10시, 일요일 10시 수업에 네,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완서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를 볼 때, 연암, 다니는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분석 자료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장편 소설이라서요. 수능에서 이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고, 플러스 나오더라고 할지라도 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연암의 분석 자료, 우리 컬러로 된거 보겠습니다. 10.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완서의 작품들, 트럭 아저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완득이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여자네 집? 엄마의 말뚝? 정말 많죠. 자, 물론 처녀작은요, 최초로 등단했던 작품은 남옥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박완서의 필체는요, 따뜻하고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는 굉장히 현실 고발적인 내용이라서 찾기 조금 특이한 소설이긴 합니다. 자, 갈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장편 소설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지문을 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봐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겠죠? 너무 길어요. 자, 가정소설이고 성격의 현실 고발적이 좀 중요합니다. 줄거 볼까요? 현실 고발적이다. 자, 이 현실 고발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고발할까요? 인간성 상실을 고발합니다. 인간성 상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인간성이 상실되었는가도 지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박완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작고했죠?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저 그때, 외손자가 이 대림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완서 작품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올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던 이슈메이커입니다. 자, 박완서. 계속 배경 볼게요. 배경도 색칠해 놓을까요? 그의 겨울 요 작품은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1951년이잖아요. 51년이면 6.25 전쟁이 한창이고 참고로 1.45태 때입니다. 자, 1951년 6.25부터 1980년대 다양한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재는 이산가족의 가족 사이에 관한 내용인데, 이산가족이라고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애처롭게 사랑하고 그리워할 텐데, 왜? 특징 보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두 번째, 사회적 색칠해 주세요. 사회적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네, 6.25 전쟁 또 사회적인 거, 이산가족 찾기. 자, 당시에 우리 80년대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산가족 찾기, 플러스 아이러니하게도 반공에 관한 거였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남북의 이념 대립은 존재했지만 이산가족 찾기라는, 왜냐하면 이유가 70대까지는 먹고 살기 바빴잖아. 60까지, 70까지는 산업화를 했잖아요. 80이 되니까 우리가 50년대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맞죠? 신문이라고 해도 기자들이 돌아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일보 이러잖아? 그러면은 서울에 관한 이야기만. 대구의 일보 이러면은 대구, 영남일보는 영남권,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 피난 갔다가 헤어져가지고 일부는 상주 가고 일부는 대구 가고 일부는 부산 갔어. 그러면 이산가족들이 굳이 우리 북한에 있지 않더라도 이 1.45태 때막 피라놓으면서 있잖아. 이게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한반도에 남한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 어떤 사람은 거제도, 어떤 사람은 대구에, 서로 막 전라도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창 붐이 됐던 게 80년대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이러니까 TV 방송을 이용해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이산가족, 가족을 찾아서, 무슨 가족 찾아 산만리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다가 아니고 남한에서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이산가족 찾기가. 북한의 실향민 찾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 전쟁으로 인한, 자, 색칠해 볼까요? 결국은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생긴 거는 남북한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인 불행과 함께 색칠하세요. 현대사회 중산층의 도덕성 문제? 어? 도덕성? 뭐 때문이죠? 자, 바로 연결돼서 4번에 나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인 수지와, 자, 수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수지라는 인물이 되게 나쁜 인물로 나오는구나. 물론 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수철이라는 오빠야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줄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등장인물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줄거리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 이제 교재의 지문을 거의 안 볼 거기 때문에 줄거리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전체 줄거리입니다. 전쟁 중에 1951년 1.4.5대 때 피란길에서 사람들의 물결로 붐비는 때를 틈타서 7살 수지는 5살 동생 오목이를 자, 되게 어릴 때야 은표주박 놀이개로 한눈팔개해서 손을 일부러 놓아버리고 혼자서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어때? 비정하지?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오목이가 막내야. 근데 여기 아명입니다. 아명. 오목이 아명. 애기였을 때 불렀던 이름 있죠? 그리고 수인이는 본명입니다. 한수인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얘한테 오목이라 불렀어요. 오목아, 오목아 이래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오목이가 식탐이 너무 강해. 애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피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식량이 돈은 있어. 근데 식량이 없잖아. 이럴 때 오목이가 막 몇 개씩 더 먹고 막 이러려고 해. 그러니까 미웠던 거야. 7살짜리 언니아가. 그래서 얘를 은표주박 예쁜 장신구 앞에 놔두고 도망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 가족들은 오목이를 찾기를 포기하고 피란을 다시 떠나고 부산 쪽으로 갔겠죠. 세월이 흘러서 전쟁이 끝난 후에 성인이 된 수지와 오빠 수철이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의 덕택으로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목이를 찾으려고 자, 줄 거 줄까요? 고아원 봉사를 지속해 오답 줄 끊고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이에요. 진짜 의도 아닙니다. 봉사를 지속해오던 수지는 오목이를 만나고 결국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수지는 오목이를 바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목이를 잃어버렸을 때 수인이를 잃어버렸을 때 수지 나이도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오목이를 처음에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이가 아 오목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오목이 아 내 동생 이름이 오목이였던가 처음에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아원에 있던 얘랑 내랑 아 뭔가 동생이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 동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동생과 같이 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생은 가족을 되게 그리워하는 아이인데 확인하지만 오목이 자신을 언니로 알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 지난날 자신의 제가 드러날 아 이것 때문이구나 줄 거 주세요. 지난날 자신의 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목이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들킬까봐 밝히지 않습니다. 수철 역시 자 오빠야입니다. 15세. 오목이 잃어버렸을 때는 15세입니다. 다 컸습니다. 수철이 역시 겉으로는 수소문에서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오목이의 행동을 알게, 행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름 모를 복지가로 잠시 취직을 도울 뿐 아하 자 바로 윗줄에 겉으로는 수소문하면서 자 줄 거 주고 요거랑 바로 밑줄 복지가로 잠시 취직을 도울 뿐 요거 두 줄 있죠? 요건 수철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철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리 수지는 들킬까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볼까요? 우리 수지와 수철이의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수지 둘 다 위선적입니다. 자 수지는 수인이를 버렸다는 게 들킬까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종 우리 수인이 같이 적을까요? 수인이 수인의 실종이 결국은 자신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수인의 실종 책임감 책임 때문입니다. 본인한테 원인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숨긴 겁니다. 자 그러면 수철이는 뭐 때문일까요? 자신이 버린 거 아니잖아요. 수지 수인이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물질적 이유 때문입니다. 우와 물질적 이유 때문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물질적 이유 때문에 힘들게 자랐던 동생을 외면한다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입니다. 우와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과 그리고 아내에게 눈치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 영란이가 돈 밝히는 여자거든. 근데 아내는 되게 좋은 집에서 자란 여자야. 이러니까 나 안 그래도 수지라는 동생 있는 것도 아내에게 미안한 수철이에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뜬금없는 여동생을 또 데리고 온다? 그럼 아내한테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수철이는 수인이를 외면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읽을게요.
자, 그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꺼립니다. 우연히 오목이는 수지의 옛 연인인 인재와 인연이 닿아서 짝사랑, 상냥합니다. 이 남자. 짝사랑하게 되는데, 수지는 이를 알게 되자 질투를 느껴서 둘을 갈아놓고 되게 못됐죠. 참고로 지금 현재 수지는 좋은 남자, 부자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거를 수철이가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줬거든요. 줬는데, 그런데 그 전 남친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후에 오목이는 같은 고아원 출신인 이란이와 살게 되는데, 이란이는 오목이 낳은 첫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짐작하면서 의처증이 있습니다. 오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생활이 이어집니다. 맞고 삽니다. 이후에 자선사업을 하며 사는 수지와 또 위선적이죠. 우리 수지 자선사업하고 살고 있죠. 자기 여동생은 버려두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궁핍하거든. 그러니까 가난하면 얻는 병이 있어. 역시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면 영양실조도 물론 그렇지만 가난하면 얻는 병? 결핵입니다. 네, 결핵을 앓게 돼요 얘가. 자, 계속 볼게요. 가난으로 하면서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오목이를 다시 만나서 수지는 일환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때리는 남편. 일환이의 중동행을 주선해주면서 그것으로 마음의 빚을 갚으려가지만 오목은 결핵으로 쓰러지고 죽음을 앞둔 오목이는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감사의 표시로 건넵니다. 이거 뭔지 알죠? 어렸을 때. 얘가 실종됐던 이유가 은표주박 눈을 막 얘 때문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거잖아. 그때 하나를 구했나봐. 지가 제일 아끼고 있었던 걸 다 가지고 있었나 봐. 그거를 언니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워요. 자기 언니인지 모르고 준 거예요. 수지 너무 너무 그렇게 했죠. 그때서야 미안해 오목아, 사실 내가 너의 언니야 하는데 이미 오목이는 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나중에 시간대도 읽지 마세요. 열받거든요. 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게 되게 많겠죠. 오늘 집에 가서 여동생 한번 안아줘. 알겠지? 반성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 남학생들은 또 여동생과 뭐 치킨 뺏어먹고 이런 친구들은 다 반성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지문을 많이는 아니고 우리 중략 위 정도 조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쪽수는 196쪽입니다. 많이는 안 봅니다. 자, 196쪽입니다. 145태의 북적이던 피란길에서 수지는 먹을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동생 오목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린 채 혼자 가족에게 돌아오고 가족을 잃은 오목이는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성장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 6.25라는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적어볼까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 화살표 개인의 비극. 자, 요런 게 보면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최척전이라든지 김영철전 요런 데도 많이 나오죠. 자, 사회적 요인 화살표 개인의 비극. 이 사회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비극이 개인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부모를 모두 잃은 수지와 오빠 수철이는 부모의 유산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오목이는 입시학원에 신분은꾼으로 취직을 해서 그곳을 거처 삼아서 거처를 삼았다? 그러면 얘는 거주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집도 없습니다. 설 연휴가 되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 보기는 처음이어서 모기는, 자, 오목이는, 모기는, 본명을 모릅니다. 본인이 본명을 모릅니다. 너무 어렸을 때 불려졌던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서 5살이다 보니까 오목이는 모기님 그 무서움증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사면의 벽이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놀립니다. 저어서 비웃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 왜 이런 거를 벽에게 질문했을까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 고민. 왜냐? 자기는 자기 이름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불려졌던 오목이가 성이 오씨인지 아니면 김오목인지 자기는 엄마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이 많이 느꼈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이산가족이 많이 느꼈을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되고 줄까 볼까요?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릴 것 같았다. 자, 그럼 어때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정체성을 찾았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존재성 상실이에요. 즉, 오목이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존재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외부를 향해서 꽃게의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속의 정적과 공원은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 너무도 거대한 괴물입니다.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이 그래서 유일하게 좋은 인물이다. 원장 아버지랑 인제. 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보고 싶었다. 그가 그 독특한 목청으로 뭐가?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잔무에 쫓겨 지내고 있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5세 우리 헤어졌을 가족과 헤어졌을 당시입니다. 5살 때 그 이름을 악착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움켜쥐고 있다가는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나 이름은 오목이야 나는 오목이야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자존심이었던가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같으면 되게 외로워. 학원에서 입시학원에서 명절이야. 근데 안에서 숙직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서. 그러니까 명절 때 문 닫은 학원에서 안에서 있으면서 이것저것 장비도 지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오목아 부르는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서 아 오목이 내 이름 내 그거라도 가지고 있었던 거 정말 다행이다. 그게 내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연휴 이틀째 날 모기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영강학원 오 반어법입니다. 체크하세요. 반어법 영강학원은 반어법이 아닙니다. 아 반어법입니다. 미안해요. 영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어적인 명령입니다. 자, 영광, 전혀 영광이 없어요. 오히려 밑에 보면 알 겁니다. 일찍 돌아오도록 해, 미스 오. 별 볼일 없이 시내 싸돌아들 봤댔죠? 직업만 허술해져. 돈만 써.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밑줄 준비하세요. 자, 밑줄 끕시다. 나이 지긋한 수위 영감이 생각해서 해주는 소린데 도까지입니다. 요까지? 요까지입니다. 다 아닙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 서술해 준 거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목이는 듣기에 니 따위 고아가 외출해 봤댔자 돈 쓸 일밖에 갈 때냐 더 있겠느냐는 비아냥거림으로밖에 안 들렸다. 요거는 오목이 마음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목이는 이렇게 들렸어요. 야, 너까지 어디 가봤자 돈만 쓰는 데밖에 못 가지.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앞에 말 여러분들 색칠한 말 보세요. 이거 오목이 생각이에요? 오목이는 이 생각밖에 안 했어. 오목이는 저 아저씨가 나 할 데도 없다고 이런 얘기 이런 생각만 한 거야. 그런데 방금 질끈 거 나이 지긋한 수위 영감이 생각해 주는 소린데도 이거 누구의 말이야? 서술자죠. 이게 서술자의 흔하지 않습니다. 현대 소설은 서술자의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 혹은 뭐 주관적 개입 서술자의 개입 요거는 서술자의 제시입니다. 요건 오목이의 생각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7층 건물이지만 뒤에 밖은 생전 볕이 안 되는 줄 거 볼까요? 음험하고 더러운 뒷골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정하고 적어볼까요? 비정하고 네 인간성 상실인 비정 인간성 상실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 됐습니까? 자, 방금 줄건 부분에서 우리는 오목이를 결국 외면하게 되는 수지와 수철이의 모습을 또 느꼈을 거야. 얘들이 이제 현대사회 이기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이상가족 찾기를 했거든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는데 잘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남동생이 범죄자가 됐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고아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80년대 사람들은요. 제 내 동생 아니에요. 이래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DSM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자, 고개 드십시다. 고개. 얘들아, 수철이는 15세 때 동생을 잃어버렸다.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도 정확하게 아명도 다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수인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왠지 언니 오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단지로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신문에. 수철이가 그걸 본 겁니다. 본 겁니다. 오목이 내 동생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단 이거 알게 되는 순간 얘랑 재산도 나눠야 되고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고 고아인 것 같은데 어느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고아인 것 같은데 내가 얘를 케어도 해야 되고 돈도 없는데 와이프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어떡하지? 숨깁니다. 그 신문을 숨깁니다. 물론 이거 한 개 숨긴다고 전국에 뿌려진 신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장 얘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수지예요. 수지가 이거를 봤잖아. 수지는 알아서 동생 찾으려고 고아원 다니고 있는 애야. 우리 수지가 이걸 본다면 이거를 말할 거고 나한테 그 마을에 우리 집안에 소문이 날 거고 그럼 나는 얘를 책임져야 되고 수지가 볼까봐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맞지? 수지도 알아서 수인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수철이의 행동은 되게 잔인해요. 그 다음부터 동생 찾는데 계속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오빠다. 잃어버린 동생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세요. 네, 예, 동생 찾아야지요. 동생을 찾습니다. 한수인. 동생을 찾습니다. 별명 같은 건 없어요. 동생을 찾습니다. 한수인. 이 지랄 하면서 이름을 내는 거예요. 얼굴도 없이. 알아볼까봐. 오목이가 올까봐. 되게 비정하죠. 자, 그래서 끝까지 외면합니다. 다 찾았지만. 네, 요게 수철이 이야기입니다. 수지는 여러분들 아까 줄거리 놨던 그대로예요. 수지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지는요. 수철이랑 더 다르게 더 무서운 게 만납니다. 계속 오목이랑. 만나요. 착한 언니 복지가. 이래서 마지막까지 수인이는 수지한테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돼요. 너무 슬프죠? 뒷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승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자, 이래서 네 현실 비판적인 의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의 결혼 따뜻한 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 컷. 됐다. 쉽지? 어렵나? 하긴 안 어렵지? 네, 근데 어려운 건 없거든. 근데 줄거리 들으니까 이해하겠지? 줄거리만 알면 돼. 근데 이제